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계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식상하고요. 뭐 재밌는 일 없으세요? 요즘에 사돈께 3년이면 풍어를 운다고 더블 피해를 알고 나서 계속해서 요즘에 풍어를 좀 울고 있는 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풍을 읽다 보니까 전혀 인사시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뭐, 이 그러네요. 바람처럼 날아서 이게 풍. 내가 달과 함께 그니는 이런 마음이 되셨다는 말이군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바람과 달의 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은 알게 됐다. 네. WPR을 통해서.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 방송에 참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워크숍에 참가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게 통한다. 네. 자,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신쌤입니다. 신쌤. 네. 신쌤은 얼굴이 완전히 좀 쉬어버린 것 같은데, 네.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 WPI를 알면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모르겠네요. WPI를 배우면서 마치 정답을 내가 알았다. 또 마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인간의 마음을 읽는 마치 답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WPI를 알면 알수록 또 WPI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려고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WPI는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근데 WPI를 마치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네. 외우시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내용을 외우시면서, 매뉴얼이 너무 높아요. 매뉴얼을 낮추세요. 셀프가 너무 낮아요. 셀프를 올리세요. 아, 이거는 로맨의 아이디얼. 아, 이게 M자형이거든요. M자형은 참 힘들어요. 이거를 공식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는 그거 아닌데요. 뭔 말이에요? 박사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뭔가 좀 정답을 빨리 알고 싶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정답을 빨리 알고 있고 내가 잘 모르니까 일단 네네. 그거를 막 외우기면은 네. 답처럼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무조건 해야. 그러면 이제 막 문제하고 답도 다 외워. 네. 문제가 비슷하면 답을 그냥 적어버려. 그런데 숫자가 달라. 그래서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그러면 이해하는 걸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이해하는 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같은 사연을 보면서 대체 우리가 그 사연에서 이 프로파일을 본다는 게 뭐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마음은 대체 뭔가 한번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 저는 40세이고 2005년에 임용되어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부서가 있다 보니 남들이 지원하지 않는 부서에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엔 몇 분들과 좋았으나 좋은 분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또 낯선 업무로 인해 일 못하는 인간으로 분류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극복할 요령으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작되어 4년째 독서가 제 유일한 취미가 되고 특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스트레스 받는 부서에서 2년간 있다가 다시 예전에 일하던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책 독서보다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 틈만 생기면 책을 읽고 일하다가도 틈이 생기면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아이들과 있으면 책 보는 시간이 너무 없어 직장에서 오히려 책이 잘 읽혀지고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독서 초반에 마구잡이 추천 도서를 읽다가 점점 근현대사와 정치, 국제 관계, 심리 분야로 책 구매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이 즐겁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니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관심사가 달라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직장을 생각하면 공공기관이지만 답답한 생각이 많습니다. 같은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부터 각자 승진 욕심이나 아님 자기만 편하게 일하려는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같은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괜히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직장에서 성격상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성격이 아니라서 승진은 욕심내면 낼수록 저한테 멀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독서와 관련하여 관심 분야의 야간 대학원에 합격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 오기까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저러다 삽질하는 것이 아닌지 많이 염려하기도 하였고 주변 지인들은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시간과 상황이 저를 이런 선택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있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선택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실력을 발휘하고 아는 체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그렇듯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여 늘 즐거울 거란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전 지방에 살아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과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통학은 연말 인사 발령을 기대하면 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정에서 어린 3명의 남아를 키우는 아내가 제 도움 없이 잘 버텨줄지가 고민입니다. 아내는 공무원이지만 5년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이 일이 자칫 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자꾸만 아내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대학원을 졸업하면 직업적으로 더 많은 수익으로 아내에게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언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알 길이 없고 저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 궁금합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마음의 평화, 지식, 가정의 화목, 정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박사님, 저의 선택에 확신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라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필터링 거치지 마시고 냉철하게 저를 분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선택에 확신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필터링 거치지 마시고 냉철하게 저를 분석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의 직장생활, 삶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이분은 근데 되게 자신도 잘 알고 공공기관 특성도 잘 이해하시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네. 이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일에서 승진받고 인정하려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 맺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본인의 관심사나 취미나 아니면 취향과 너무 어긋나는 얘기들만 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로 했어요. 네네. 대학원을 가면 어떻게 됐죠? 근데 대학원을 가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토론이나 얘기를 안 하겠죠, 거기서는. 근데 이분은 대학원을 안 가봤으니까 이제 대학원에 가서 토론이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걸 전혀 모르시고 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자기가 뭘 안다고 그 토픽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찍혀요. 첫째, 교수한테 찍혀요. 둘째, 동네 학생한테 찍혀요. 그리고 본인도 알게 모르게 시끄러운 녀석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거를 생각하고 이분이 지금 대학원을 갔어요. 이럴 때 대학원을 왜 갑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이분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토론과 이런 게 좋아서 간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직장 동료든 주위에 있는 사람 불러가 아무나 불러가지고 술 사주면서 본인이 떠들어대거나 하다못해 항심서에 출연 신청이라도 해가지고 패널로 참가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소리 떠들어대는 그게 더 영양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훨씬 등록금, 다양한 얘기도 그렇죠. 등록금 1년에 거의 1,000만 원 돈을 날리기보다 그리고 거기 대학원 왔다 갔다 하고 드는 시간과 아유 그러게 왕복 4시간이 말이 왕복 4시간이지 그렇죠. 그걸 보면 이분은 저기 이 세종시 같은데 사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본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이유를 이분은 어디에 갖다 대고 있어요? 상황 탓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이 비효율적인 이 조직, 성진 욕심 또는 그냥 편하게 일하려는 이 인간이 아닌 좀비들 틈에서 제가 그래도 숨쉬고 살려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본인이 이 기대하는 어떤 지적인 토론을 하고 자기의 또 지식을 뽐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감을 느끼는 사실은 이 참 극적이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적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프로파일이 M자형 프로파일인데 이분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편으로 금방지다라는 느낌이죠. 네. 근데 그런 M자형의 분들 딱 매뉴얼까지 높으면 이런 상당히 어떤 지적인 허영심이라기보다는 지적인 열망이 있으면서 그거를 아주 자기 포장화하려는 특성이 상당히 M자형에다가 매뉴얼이 높으신 분한테 잘 있는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한 점 혼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디어를 수성하고 셀프가 딱 일치하시거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더 믿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요? 예. 사실은 본인이 아내한테 힘든 거를 다 덤프시키고 또 본인이 아내한테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하면 직업적으로 더 많은 수입으로 아내에게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언을 하는 거. 네. 아내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내도 알고 있겠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삽질을 하는 건 아닌지 염려한다는 얘기까지. 그럼요. 삽질이죠. 그럴 때 이분이 진짜 해야 되는 건요. 아내를 복직을 시켜야 돼요. 어? 갑자기요? 자기는 대학원을 가고? 아니죠. 자기는 대학원을 그만두고. 아. 아내를 육아 5년째 육아휴직인데 아내가 공무원이잖아요. 네네네. 공무원은 육아휴직하다가 복직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5년쯤 육아휴직을 했으면 복직을 시키고 그 육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아이와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면서 5년쯤 됐으면 애가 말 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본인이 글로 쓰고 여기 심리학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은 세상과 현재 우리 아이가 살아야만 하는 세상 사이에 이 갭을 어떻게 우리 아이는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인재상을 그려보고 아 이게 좋아요. 이, 그래요? 네. 뭐가 좋아요? 아, 이 내용에서 되게 구체적인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샘플이랄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게 딱 정말 매력적이에요 방송에. 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분한테 괜찮은 조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걸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리고 네. 자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있겠죠. 더 있겠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완전 기울이겠죠. 그냥. 이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고 내하고 이야기를 통하고 아빠 그게 뭐야? 그럴 때 내가 막 애가 알아듣면서 이야기하면 아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빠 너무 멋있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때 그러면 네. 애가 셋이나 있는데 네. 이웃집 애들까지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그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이웃집 아줌마들도 와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지금 학교도 서울까지도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허영 내지는 그렇지. 그런 게 좀 있으신 거 아닐까 그럼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애들이랑 무슨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황 박사님 그래도 아무래도 연대같이 좋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더 보람있지 않으세요 지금 뭐 이 황심서도 뭐 나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참 이 메아리 없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 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짠합니다.
그 학생들, 그 똑똑한 학생들을 갖다 놓고 이런 인생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훨씬 걔네들이 잘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간혹 하시거든요. 네. 뭐 그분은 저한테 염장 지르자고 이야기는 한데 네. 전 그럴 때마다 대학에서 혹시 가르쳐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네. 아이들은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한다고요?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솔직히 학점이나 잘 받고 그냥 빨리빨리 끝나고 싶지 뭐 그런 깊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알겠어요. 대학에서 애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 의미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졸업장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연결시킬 생각조차 안 하고 또 연결이 안 돼요. 잘.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돈 내고 이러려고 대학을 다녔나 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학에서 받는 교육의 상황이라는 거. 그럼 그 경험 해보셨어요? 네, 대학원 때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그걸 이분은 지금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하고 가서 대학원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진짜 자기 집에서 더 괜찮은 인생의 대학을 더 중요한 자기 애들하고 또 애들 친구들하고 그 애들 이웃집 부모들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박차고 1년에 몇천만 원 날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날리면서 본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안타깝네요. 네. 뭐 우리는 안타까워하더라도 이분은 자신의 삽질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거니까 우리는 지켜보는 게 더 필요하겠죠. 아, 네. 이런 조언으로도 그 허영심 지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이런 게 안 변하는 내용인가요? 그거는 본인이 해보고 이거는 맨 땅에 헤딩해서 피를 철철 흘려야지 하다가 그만두는데 만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느라 그래도 졸업장은 받아야지 이러면서 2천, 3천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시겠네요. 이분 독심이 있어가지고 걱정이네 진짜. 네, 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누구세요? 짠입니다. 네. 네, 신세입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